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10, 품지 운동 중이며 시속 3.7 km 엄청나다. 평균 속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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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태양 안산 사람들 목소리 녹음됩니다. 동시 안산 도착. 아이고 태양 좋다. 뭐라 이게? 일등대, 동수대. 저기 일왕산으로 갑니다. 안산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대문 상태다리를 건넙니다. 일왕산. 무학재 하늘다리. 인왕정 도착. 인왕산 삼각길 도착. 삼각길 따라 올라갑니다. 인왕산 정상. 인왕산 정상. 인왕산 도착. 인왕산 도착. 북악산으로 이동. 시속 4.7km 평균 속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4.2km 북악산입니다. 네? 자, 오늘 산행 느낌 한마디. 아, 오늘 날씨도 좋고, 네. 뭐, 햇살도 그렇게 따서 주고, 겨울 날씨 치고는 아주 푹하고 좋으네요. 산행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끝까지 완주 합시다. 예. 북악산 탐방로. 반 안 갔어요?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다 앞으로. 이제 훈이로. 훈이 아니에요. 부산 탐방로. 옛날 신분증 있어가지고 못 가면 또 신고를 하고 건너갑니다. 회차를 들고 부악산 삼각길. 아이고 부악산 깔딱. 다 왔어. 부악산 정상. 백병산 도착. 아하 은평구. 아하 끝.
설악산에서 성곽길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잘 크고 있네요. 소나무 군락지 옆 성곽길을 따라서 북악산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2시간 20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2.6km 평균 속도 4km입니다. 북악산 자락이고요. 계속해서 북한산으로 넘어갈 겁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죠? 여기요? 네. 화장실 여기 있네요, 여자. 화장실 네. 여기가 네. 이제 북악산이 이제 끝나는 지점. 칼각점. 열애사로 가는 거예요, 열애사. 열애사. 북악산 끝나는 지점이랍니다. 저쪽이란 말이야. 이리로 가야 돼요. 아, 이제 이리로 가야 돼요. 이리로 가야 돼요. 이리로 가야 돼요. 담호정 북악 하늘길 북악 하늘길 지나가고 있습니다. 북악 하늘길이라고 하네요. 열에서 절을 지나고 계속 진행합니다. 북한산으로 진입했습니다. 형제봉 네. 옆길로 우회해서 올라왔습니다. 북한산 대성문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성문 가는 길. 아, 날씨 좋고. 날씨 좋은데 찍어요? 대성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누구 보여주는 거야, 저거? 산행 느낌 한마디. 저거 쓸 때는 그냥 힘들어요. 몰라. 내가 미쳤지? 대성문 도착. 1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3시간 56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3.17km입니다. 대동문 도착했습니다. 대동문 도착. 지금 시각 정확히 12시. 대동문 위문을 향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용암문, 용암문 통과. 도적봉 아래 휴식점.
도적봉 아래 휴식장. 100원대. 님은 도착. 아이고. 이문 도착. 평균 속도 3.7km입니다. 이문에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하루째 도착. 아, 올라갔네. 영공 도착. 현재 시간 1시 30분. 정덕사를 지나왔고요. 이제 내려갑니다. 다 내려왔어요. 영봉 2.5km 내려왔고, 용무정 공원 지킴도 됩니다. 네, 내려갑니다. 아하, 의동 도착. 편의점에서 간단히 먹고 출발합니다. 우이암 1.5km. 네, 우이암 방향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우이암 1km 완통사 고향입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동사 올라가는 길. 7시간 28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2.5km, 평균 속도 3.5km입니다. 동사 지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원봉 쪽으로 1km 올라갑니다. 네, 저 위에 계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도봉산 정상 도착. 자, 자운봉 신선대. 신선대는 올라갈 수 있고요. 자운봉은 못 올라갑니다. 네. 아하. 현재 시간 5분 전 5시. 여하튼 야등 없이 하산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원봉은 125. 폼 좋아하면 자원봉. 예, 순수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자, 오늘 산행 느낌 한마디. 아, 상쾌합니다. 오늘 55산의 1구간, 아, 32km 만만치 않은 구간인데, 전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완주해야죠. 네. 로카트님 화이팅! 화이팅! 네. 네. 또 뭐 그 외로 하고 싶은 얘기? 그 외에는 뭐 이쁜 사람을 찾는다던가 뭐 이런 얘기는 아주 중요해요. 아직 계획이 없어가지고. 아, 예. 예, 도봉산에서 서폐산으로 이동 중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5시 10분. 예. 여튼 잘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에서 와서 서폐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비가 약간씩 내리고 있고요. 아, 날이 서서히 지고 있는데 지금 1시간 전, 예, 일몰 알람이 울렸으니까 1시간 내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몰 1시간 전. 네. 여기서 이제, 네, 한 3-40분 가면은 3km. 1시간 정도. 사패산까지 3km. 여긴 도봉사 포대 등산이고요.
장원봉에서 왔고 사표산까지 2.3km. 제가 지금 시간 5시 30분. 예, 비는 일단 그쳤습니다. 계속 사표산으로 진행합니다. 저쪽 사표산이고요. 저기 순시님 가시는데 여기 사표산 산불 감지초소, 도봉산 자원봉신산대, 저기 불암수락산 구우였습니다. 지금 시각 5시 38분. 사표산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여기 회룡탐방지원센터 내려가는 길, 사표산 1.2km. 사표산 들렀다가 울대고개로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5시 55분. 벌써? 자, 사표산을 가겠습니다. 1.2km. 자, 우리 순신님 사진 한 장 찍어줘. 여기가 안골 입구고 울대고개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산거리 사표산 150m. 자원봉 3.5km 왔습니다. 사표산 자원봉 방향. 제가 한번 부우연대. 현재 시가 6시 15분. 일몰이 됐고요. 사표산을 찍고 와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사표산 도착했고요. 지금 시각 6시 20분. 인증샷. 됐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불빛이 빛나기 시작하네요. 북한산 도봉산. 불암산 수락산. 저건 의정부. 좋네. 잠깐만. 자, 순신님의 55산 첫 구간을 완벽하게 완주하신 로카트님 축하드립니다. 축하. 네, 순신님도 축하해요. 네, 어둠이 완전히 내렸고요. 하루는 야등 모드로. 남은 한 2km 정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뒤풀이를 합니다. 산행은 다 마쳤고요. 여기 울대고개 아래입니다. 울대교차로 식당 끝났습니다. 뒤풀이는 황태구이, 두부버섯, 순두부. 제가 사실은 창립 멤버거든요. 창립 멤버로 대장으로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14년 동안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오늘같이 이런 일은 없었어요. 굉장히 축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벤트 없이 근교 종교 산행으로 한 70명 정도가 모여버리는 게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거고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린 회원님이에요. 보석 때문에 일찍 오셔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모든 분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저 후미 저 완주시킨 사람들 박수 한 번. 제가 이거를 기획을 한 거는 의도는 그냥
저희 그린사나 공주가 작년에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조금 조금 키워가다가 그 올해 뭔가 저 반전의 이벤트를 만들어보자. 모두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산행을 하려고 이렇게 했었던 거고요. 그 이거를 같이 저랑 기획하고 리딩하신 우뚝 대장님 박수 한번. 그리고 올해 또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셨어요. 덕수 감사님이 많이 봐줘요. 많이 봐주고 이렇게 좀 약간 초고공기도 올려주고. 네. 오늘 와서 굉장히 오랜 동안 기다려주신 덕수 감사님께 박수 한번. 네. 마지막으로 그 우리 산하총무님이 이 8주간 동안 계속 오시다고 어저께 밤새도록 촛불을 쐈어. 진짜 맛있어. 오오오. 제 야유하는 것 같아. 자, 그림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구호가 딱 하나요. 그림 그림 힘이야. 네. 자, 오케이 오케이. 자 들어오시고. 다 같이. 그림 그림 하면 용마다. 아니. 아니 그거 아니 그림 그림 힘을 하고 있다. 그래. 일단 힘. 자, 잔 드셨죠? 그림 그림 심. 네. 처음부터 계속 했던.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자, 그림 그림! 힘! 예! 서울대 다짐이야. 자,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 얼른 가세요.